제주 4.3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재활을 돕는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가 국립 제주 트라우마 치유 센터로 승격돼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트라우마 센터는 제주 4.3과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기관입니다. 치유 센터에선 상담실과 물리 치료실 등을 갖춰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앞서 4년간 시범 운영된 4.3 트라우마 센터에선 제주 4.3 생존 희생자를 비롯해 1,500여 명을 대상으로 6만 8천여 건의 치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게 50%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고요. 행안부가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기재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기재부라고 하긴 또좀 그런데요. 하여튼 경제부처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 승격돼 정부가 운영을 맡게 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관련법 조항을 내세워 운영비 절반가량을 제주도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는 우리의 입장에 같이 함께 뜻을 해주고 있고, 제가 최근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국회의 힘이 잘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유센터는 방문 치유 서비스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잠재적인 피해자 발굴과 치유를 위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생존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이 나이가 되셔가지고 너무나 연로해가지고 트라우마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를 못합니다. 현재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트라우마센터 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트라우마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내고 공동체로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한 치유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